개인적인 질문인데, 제가 무당 선생님들을 이렇게 많이 뵀었는데, 남자복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, 그렇지. 여자복이 없으신 분들도 아, 상당히 많은데, 당연하고요. 그래갖고, 뭐, 극히 일부입니다, 이거. 뭐, 많진 않지만, 결혼을 뭐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너무 많으셔. 예, 굉장히 근데, 많아. 이제 조금 뭐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, 진짜 복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, 이런 분들이. 정말 10명 중에 결혼 여러 번 하시고 막 이렇게 제자님들 중에 계시는데, 10명 중에 한 분이나 잘 불릴까? 나머지는 거의 못 불리는 분들로 난다 봤는데, 가장 좋은 거는, 결혼 안한 사람들이 제일 잘 불려.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, 왜냐하면은, 나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, 나한테는 임씨라고, 어머니는 또 김씨고, 이렇게 난두 부리에서 오셔. 외가 친가에서. 근데 나아가서는 외가 친가에서도 우리 아버님한테는 할아버님, 할머니가 계시고, 친가 외가가 있는 거고, 또 우리 어머니한테도 또 친가 외가가 있는 거고, 결론은 네 부리 정도가 내려오신다고 보면 되거든. 네 부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어쩔 때는 내가 애기 때는 내 감당이 안 돼. 왜 계속 바뀌시고, 바뀌시고, 바뀌니까. 근데 결혼을 여자 제자님이 한번 하셨어. 그럼 그네 부리가 여덟 부리가 되겠지. 남편 쪽에서도 똑같이 올 거니까. 네 부리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덟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이 또한번 결혼을 하셔도 또, 근데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손들을 저기 낳게 되면 꼭 오시거든. 또 결혼을 또두 번째 하셨어. 그럼 여덟이 12개가 되는 거지. 한 분씩만 와도 12분이라는 거지.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많이 내려오셔도 못 불린다는 거지. 그리고 자리 다툼들을 서로들 많이 하셔. 거기에다가 두번한 사람이 또 이제 세 번째는 그냥 결혼 또 하시는 분들까지도 봤는데 거기서도 또 내려오시려고 하거든. 근데 나는 이 신의 세계도 우리 신령님들도 옛날엔 사람이셨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치에서 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. 첫 번째 결혼했다가 이혼이건 사별이건 했던 그 조상이나 그집 신명에서 봤을 때 제자를 어떻게 보겠어? 간단해. 좋게 안 보고 미워하셔. 왜? 자기 자손하고 살다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, 조상이나 신도를 또 어떻게 생각해? 딴 데서 자손도 낳고 살다가 여기 와서 또내 자손하고 살고 있어. 또 여기서 소생을 했어. 그런 면으로 또 싫어하셔.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. 사람이 신이 되신 경우들이니까, 우리 신령님들이 다. 거기서 또세 번째도. 딱 똑같은 거지. 결론은 딱이야. 우리가 신령님들 오시라고 하면 오시는 것도 아니고, 가시라고 하면 또 가시는 것도 아니지만, 나는 원초적으로 봐서, 그냥 그 제자님의 친정 쪽. 다 가시라 하고, 다 한번 태송해드리고, 그냥 친정 쪽. 팔은 안으로 굽잖아. 팔은 안으로. 그러니까, 친정이라 하면은 그 제자님의 어머니, 아버지. 그쪽 신명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내가 뭘 해도 그분들은 내가 후손이고 자손이기 때문에 나 이뻐를 하신다고. 그분들만 내가 봤을 때는 다 그분들, 친정 외에는 다 내보내시고, 친정 조상만 모시고 가는 게 제일 나아. 그래야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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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올라가. 신들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고 난 보거든. 내가 그 레벨은 안 돼봐서 모르지만, 분명히 내가 첫 번째 이혼한 집은 그 조상이나 신들은 나를 미워해. 저 이뻐하고 귀여워하지 않아.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, 세 번째도 마찬가지.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. 그렇다면은, 나를 제일 아끼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친정조상. 내 어머니, 아버지의 조상신령님들. 그게 최고지. 그러면 된다고 일단 결혼을 많이 하면 안 된다. 봐. 결혼 많이 해서 뭐 하시는 분들, 불잘 불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난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못 불리는 분들로 봤고, 그리고 현존하면서 제일 잘 불리고 있는 선생님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혼자이신 분들이 많아. 혼자인 분들이지. 난 그래서 잘 불리려고 난 결혼 안 하는 거다. 알겠어요.